하지만 수비에 네, 김상은 빠르죠. 자, 하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응리의 파울. 네. 지금의 파울은 김상은 선수의 어깨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민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구미가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구미의 팬들은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이은미 선수는 파울인 줄 모르겠다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왔고요. 헤딩! 골! 네. 구미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지금 자, 지선미 선수의 헤딩으로 지선미 선수가 보이죠. 자, 지선미 선수가 구미 스포츠 토토에서 주장 완장을 달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구미 스포츠 새로운 주장 지선미 오늘 리그 첫 개막전에서 헤딩골을 뽑아냅니다. 지금은 뭐 완벽하게 연습되어진 세트피스가 바로 골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선미 선수가 이 정말 아쉬웠던 오늘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골을 갈망했겠죠. 네, 그리고 박재영 선수 킥이 정말 예리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선미 선수가 이 잘라 들어가는 것. 네. 자, 수비 뒤쪽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바꿨고요. 네. 김수현 선수도 뒤늦게 지금 볼을 경합하려고 해봤지만 지선미 선수가 한 발 빠르게 끊어서 헤딩을 하면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선미 선수가 이 어느 정도 여민지 선수와의 대결에서 자, 오늘